일단 지금 보시면 SFA 반도체를 오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상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매매, 그러니까 물론 따라가는 매매도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조금만 매집하면 요즘 시장에서는 한두 달까지는 아니지만 뭐 1, 2주 매집하고 그 위에 빵 튈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뭐 SK 렌터카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반도체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6월달 지금 상반기 누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로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1등 공신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관련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아래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흐름 보시면 뭐 테스나라든가 네페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하나 둘씩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종목들이 이제 팡팡 튀는 과정들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도 SF 반도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앞으로 결국 주도주는 반도체가 다시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맞춘다면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좀 지루했던 건 분명하지만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가 저는 IT다 이제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올해 2월 달에 10,300원의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4월 달에 한 번 더 9,000원 이상 반등이 좀 나왔는데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길게 보면은 한 4개월 정도에서 5개월 정도까지 주가가 횡보 조정,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같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달, 6월 달, 7월 달 현재까지도 보시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내가 손절 라인의 박스권으로 잡고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을 갖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움직여주면 그동안에 눌려있던 중소형주는 오히려 좀 더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목표치 9,000원, 그다음에 손절라인 6,9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지금으로서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시장이 가치주와 성장주가 모두 오르는 시장이긴 한데 길목을 내가 못 지키면은 손실의 그 골목에서 참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시장도 연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균형 감각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 저 조선일보 대표께서는 내일장 간판주 잘 선정해 주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이제 상사주를 하나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사주들이 매출이 나쁠까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원래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GS글로벌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내용을 보면 석탄과 바이오매스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이름이 쌍용이었죠. 쌍용의 상사였는데 수출과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좀 높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4분기 때 올해 서부 텍사스 중률류가 100달러 이상을 돌파하겠다라고 그랬는데 현재 네. 가격을 보면은 7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강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3월 달에 미국의 이제 세 번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였는데 작년에 무려 마이너스 40달러까지 폭락했었죠. 네, 그때. 근데 70달러까지 선방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앞으로도 한 100달러까지 이상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한 반사익을 많이 받겠습니다. 네. 특히나도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현대제철을 국내에 대표하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베트남 그리고 중국, 인도 등 예, 굉장히 세계 유수의 철강 기업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29개의 국가에 비해서 다양하게 공급망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유럽 시장하고 중동 시장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수출 수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데 요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해운업이 또 발동을 걸고 있는데 그 해운업을 통해서 개척에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분야 같은 경우는 GX칼텍스 그리고 이데미츠라는 회사 대기업입니다. 국내 유수의 석유화학 제품 공급처를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선박
원료, 윤활유, 그리고 합성수리 제품 등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 특히 철강하고 석유화학 제품 등이 많이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 지금 가격이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참고하시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게 뭐 대나무 마디가 생기듯이 꼭 그러네요. 보면은 그죠. 네.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하고 올라가는데 계단식 패턴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지금 지난 6월 8일 날 3,350원에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 2,900원대 잘 형성을 했는데요. 바닥 패턴을 지금 다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 4,000원 내지 4,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대나무 메디처럼 지금 바닥에서 잘 공략하시면 목표 가격 한 4,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800원. 왜냐하면 2,800원 빠지면은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다시 진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수급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분석 전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